훈련 소송을 3분차. 모두의 긴장 속에 치러지는 수류탄 투척 훈련. 실수는 곧 생명과 직결된다. 반복 수달을 통해 무사히 훈련을 마치게 되는데, 최종의 전투 요원이 되기 위한 건강 수대원들의 고군분투.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피나는 노력은 최종 감량으로 빛을 발한다. 지렛 같은 어둠을 뚫고 신병 교육대대를 지키는 야간 경계 근무자. 이들이 있기에 신병 교육대대는 오늘 밤도 이상무. 한편 신병 교육대대를 밝히는 또 다른 불빛이 있는데, 훈련병들의 조력자, 교관, 조교이다. 낮에는 훈련병들을 지도하고 밤에는 교육 준비를 위해 더욱 분주한 이들의 밤은 잠들지 않는다. 아직 어스름한 기운이 가시지 않은 훈련소의 아침. 생활관 안은 훈련병들의 훈련 체비가 한창이다. 다른 때와 달리 군장 싸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이들. 오늘은 완전 군장 행군 훈련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오늘 행군 날이니까 상당히 바쁩니다. 예. 여러분들이 행동을 빨리 해줘야지 제 시간에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각오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훈련이기 때문에 꼭 완주를 하고 싶습니다. 조교님도 있고 교관님도 있고 많은 동기들과 같이 가기 때문에 좀 걱정 안 하기로 했습니다. 출발도 하기 전 군장 무게의 훈련병들은 이미 기가 조금 꺾인 눈치다. 하지만 완전 군장 행군은 군대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훈련 중 하나. 오늘 어때요? 드디어 이제 이 행군을 하는데. 그냥 나고만 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까지 모두 마친 훈련병들. 하지만 조교와 교관들은 챙겨야 할 것들이 더 남아있다. 행군간에 간부들, 선두에 조교들 서갖고 발목 환자 발생하지 않도록 노면 상태 고려해갖고 뒤로 전파하는 체계들 유지 잘하고. 힘든 훈련일수록 조교, 교관들의 임무는 더 까다로워지기 마련. 소대장들 중심으로 돼서 이번에 행군 나고 한 명도 없이 다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자. 알았지? 예. 원래 위치로. 이들의 어깨엔 보이지 않는 완전 군장이 짊어져 있다. 전! 결! 행군 출발 준비 끝! 훈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30km 완전군장 행군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도 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교관, 조교 통제 잘 따라서 하면 아무 이상 없이 행군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큰 기합 소리로 자신감을 충전한 08-5기 훈련병. 30km 완전군장 행군이 시작됐다. 자기와의 싸움도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다. 이들을 진짜 사나이로 거듭내게 할 소중한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외동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제 군대 보내놓고 집에서 이제 조마심 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꼭 끝까지 완주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인생이 낙오자가 될 것 같습니다. 훈련병들의 목표는 행군 완주. 조교와 교관들은 이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조용히 그 곁을 지킨다. 네, 이게 산소통이랑 앰프 그리고 마이크 그리고 수통을 차고 있는데, 그게 다 저를 위한 게 아니라 훈련병들이 만에 하나 아플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하는 훈련병들이 속속 생겨나고. 야, 무기 걷는 게 그래. 그 엉거주 치마나. 이번엔 교관이 군장까지 대신 메고 있다. 야, 군장님 동기들 저희 가는데 쳐줄 거야 계속? 된다. 비록 교관에게 고중은 들었지만 그저 속상하지만은 않다. 뒤처지는 훈련병 대신 교관님 어깨에 주어진 완전 군장. 이게 바로 교관님의 진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 원래는 훈련병이 들어야 되는데, 원래 처음부터 체력 저조 인원으로 편성된 인원인데, 그 인원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초반이고 하니까 좀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제가 그걸 인해서 군장을 잠깐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교관은 아파서도 안 되고 항상 훈련병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힘든 상황에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또한 교관의 조건을 완성시킨다.
훈련소에서 출발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건강한 훈련병들도 이젠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하는데 군장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힘들어하는 훈련병도 눈에 띈다. 가장 생각나는 게 뭐야? 입술을 뗄 기운조차 없는 훈련병, 묵묵히 걸음만 재촉할 뿐이다. 그냥 앞사람 뒤꿈치만 보고 따라가는 거야, 알겠지? 예. 알겠어? 예. 목소리 말 알겠나? 예!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또 때로는 좋네. 든든한 친형처럼. 예, 감사합니다! 나도 훈련병 때 일소대였어. 예. 10중대 일소대. 힘내자, 알겠지? 예! 말 끝나기 무섭게 조교의 눈앞에 또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진아? 진아? 예. 이런 때는 자식 일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다를 바 없다. 훈련병들의 곁에서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고 있는 조교, 그리고 교관들. 훈련병들에겐 누구보다 고맙고 소중한 사람들이다. 1시간부로 휴식! 그 자리에 군장 내려두고 군장 깔고 앉는다, 알았지? 드디어 휴식 시간. 일렬로 여기 맞춰. 덥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훈련병들의 이마에 어느덧 땀방울이 맺혔다. 훈련 중에 이런 훈련은 처음인데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 모기가 생깁니다. 쉬는 시간에도 조교들은 쉴 틈이 나질 않는다. 훈련병들의 발 상태를 체크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면 완주하는 데까지는 문제 없어. 예. 다른 동기도 이 정도 물집은 생기니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완주하는 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훈련의 과정이니까 완주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대 가서 그때는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발! 짧아서 더 달콤했던 휴식 시간. 이제 다시 행군 체비를 갖춰야 하는데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매기 힘들 만큼 군장은 여전히 무겁다. 이거 퍼지지 말고 퍼지면은 뒤에서 숨을 메면 뛰어야 되잖아. 그치? 너무 짧은 거. 좀 늘려서 좀 더 커. 퍼지지 마. 퍼지지. 가자. 간다. 출발. 화이팅. 화이팅. 그래도 발걸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진 훈련병들. 힘들지만 서로 의지에 걷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란 있을 수 없다. 조교들의 작은 도움이 훈련병들에겐 큰 힘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한편 뒤늦게 도착한 한 훈련병. 본인이 꼴찌인 거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올라왔네, 그래도. 할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무거운 군장 메고 끝까지 와서 자랑스럽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거둔 값진 승리. 서로가 서로에게 보낸 격려와 채찍질. 그리고 작은 위로의 말들이 기폭제가 되어 훈련병들을 이곳까지 이끌었다. 13부대 전망대에 도착한 훈련병들. 이야기에 집중한 나머지 피로도 잠시 잊은 듯하다. 그러니까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시기에 이 전망대에서 부강까지의 거리가 2.3km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근무하는 병사로서 13부대의 한 장병으로서 되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나면 우리나라를 진짜 지킨다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위치가 참으로 가깝고 군사 지역이라서 긴장감도 더 조성되고 이곳에서 제가 소속대로 가게 돼서 더 최종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나라를 지킨다는 자긍심을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최전방에서 저희도 자대 배치받고 군복무를 할 텐데 그때 열심히 경계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생각해요. 군인으로서의 자긍심까지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돌아온 훈련병들. 이렇게 30km 완전 군장 행군이 끝났다.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한 이들을 맞이하는 기간병들의 마음도 어느 때보다 즐겁다. 굉장히 좋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아, 이제 이 무거운 짐을 넣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이제 해낸 것 같아요, 본인이?
예, 많이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5주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그 3소대 소대원 전체가 아니 10중대 전원이 나고 하는 일은 없이 225명 전원이 수료하기까지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역시 다음 기수 역시 이런 마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교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임무 수행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 때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고 특히 그 마지막에 고갯길에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었는데 옆에 전우들하고 조교님들하고 교관님들이 계셔서 그 이렇게 30km 행군을 완군할 수 완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해내지 못했을 훈련. 힘든 훈련을 함께 이겨내는 동안 훈련병들 사이에 어느새 전우애가 꽃피웠다. 오케이, 가자. 행군을 모두 마치고 생활관에 돌아온 훈련병들. 하루 종일 신었던 군화는 잘 벗겨지지도 않는다. 딱딱한 군화 속에 내내 갇혀있던 바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이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한 훈련병. 양말 냄새를 왜 맡기는 거예요? 고생한 거 결과를 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결과는 만족해요? 예, 만족합니다. 자, 주모. 주모. 이건 소대장이 오랫동안 행군을 하면서 물집이 잡히면 했던 방법이야. 근데 효과가 가장 좋았어. 알았지? 예. 그래서 자네들한테 가르쳐주는데 자, 실 있잖아, 실. 예. 실 바늘에다가 실을 껴가지고 좀 짧게 잘라. 알았지? 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늘을 겁내지 말고. 알았지? 어? 예. 그대로 물집 위에 물집 잡힌 부분을 찔러서 그대로 통과를 시켜. 그리고 실의 한쪽 부분만 잡고 한쪽 부분을 그대로 빼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예. 자, 이렇게 해서 군대식 치료를 받은 훈련병. 발에 꽂혀 있는 실이 신기하다. 하룻밤 자고 나면 위에 있는 살이 붙는단 말이야, 알겠지? 예. 자, 그리고 나면 소독을 한번 하고 약을 발라주면 금방 나온다고. 하루면 나온다, 하루면. 군복과 군화를 모두 벗고 생활복으로 갈아입는 훈련병들. 몸도 마음도 불편했던 것들을 다 벗은 기분이다. 저희 교관님과 소대장님이 정말 무서우셔서 호랑이 같으셨는데 근데 저희 행군이 끝나고 막바지에 오고 나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참된 군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하셨다는 걸 생각하고 좀 감동도 되고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과가 모두 끝난 시각. 게다가 힘든 훈련까지 마친 하루. 하지만 교관들은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바쁘게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남아있다. 훈련병도 이제 씻고 정비하고 있는데 이제 교관들은 남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빨리 해야지 됩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행군은 끝난 다음인데. 직책에 맞는, 그에 맞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했던가. 강한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이들. 훈련병들보다 항상 더 많은 시간 일해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늘 빡빡한 일정이다. 간단하게 오늘 좀 미흡했던 거 조교들 전파하고 또 자칫 잘못해서 이제 해이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훈련병들 조금 더 관심 갖고 열정을 다해서 끝까지 훈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30km가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닌데 훈련병들 데리고 만주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조교로서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교관이 아침 일찍부터 생활관에 들어가는데 이 소대 주모! 주모! 여러분들 자대 가기 전날 밤에 열세인의 밤 행사하는 거 압니까? 예! 그때 장기자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때 우리 이 소대가 한 팀 정도는 나가야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해봅니다. 훈련병들의 호응이 생각보다 뜨겁다.
노래 한번 불러봅니다. 제 자신 있는 걸로. 일어서서 불러도 됩니까? 마음대로 합니다. 어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은 널 만날지 몰라. 예, 됐습니다. 또 다른 한 번만 한 명만 더 다른 또 지원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46번 훈련병 김경섭. 김경섭 훈련병 뭐 하고 싶습니까? 저도 한번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 훈련병보다 더 잘할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일어서 봅니다. 괴지나 칭칭나네. 죄송합니다. 장난기 많은 훈련병 덕분에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없습니까? 한 명만 더 해봅니까? 10중대가 다 모여서 하는 축제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훈련병으로서 마지막 축제이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서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교관이 나가고 난 후 훈련병들끼리도 회의가 열렸다. 의견 있는 사람? 그래도 이제 격식 있는 자리니까 좀 잘생긴 사람이 나가가지고 격식. 이제 분위기를 띄우면서 꽁트 같은 거. 이소도 15분 올리면 기회입니다.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아니야, 내가 잘 패스. 야, 소대장을 좀. 1조건이 봐. 훈련소에서의 마지막 밤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불꽃 튀는 의견을 펼치는 훈련병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다음에는 세타령을 준비해야겠다. 멋있게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뭐 처음에는 좀 애들이 장난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의견을 많이 냈는데 이제 노래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소대입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곳이 또 있다. 바로 조교들의 생활관. 훈련병들만큼이나 축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조교들은 고난이도의 마술을 선보일 예정. 이곳에서의 반응은 우선 합격이다. 또 다른 마술도 선보이는데. 카드 마술까지 성공. 축제에서 선보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솜씨 자랑하는 최도환 일병. 제가 지금 조교인데 아무래도 좀 엄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훈련소에서 그래 훈련들 많이 긴장할 텐데 저한테 있는 그냥 작은 능력으로라도 그런 훈련병들이 그냥 잠깐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기쁘고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제가 조교로서 더 뿌듯하고 그냥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드디어 열수인의 밤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향하는 훈련병들. 벌써부터 기대감에 잔뜩 부푼 듯 발걸음을 재촉해본다. 재밌는 프로그램도 많고 하니까 아,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드디어 08-5기 훈련병들의 열수인의 밤 행사가 시작됐다. 군악대의 경쾌한 음악 소리가 축제의 밤을 근사하게 열어준다. 지난 5주 동안 훈련받았던 모습들이 화면을 통해 나오자 훈련병들은 알 수 없는 흥분과 묘한 회한에 젖는다.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의 훈련 받을 때는 정말 힘들고 여러분과 짜증나고 하기 싫고 막 그런 것 같았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준비한 깜짝 선물. 아버지가 정성스레 작성한 편지글을 보며 가족의 사랑을 새삼 깨닫는 훈련병들. 아버지가
제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들어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효도할 겁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보고 계시죠? 이번엔 고무신 똑바로 신고 있는 한 훈련병의 애인 소식이 전해졌다. 부러움에 함성이 쏟아지는 가운데 사진 속 주인공은 반가움과 기쁨 그리고 그리운 마음까지 더해져 주책 없이 눈물이 흐르고 만다. 08-5기 훈련병들의 수료 소식을 마지막으로 영상 감상 시간이 모두 끝났다. 드디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장기 자랑의 시간. 밤보다 더 길다는 것이. 신세대 훈련병답게 다양한 재주를 선보이는데 관객들 수준도 만만치 않다. 조교들의 모습도 즐거워 보이는데 이제 마지막 밤이라서 참 멋있기도 하지만 또 5주 동안 교육했던 조교로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생활관에서 최고의 호응을 자랑했던 조교의 마술 시효도 이어졌다. 현장에서의 호응은 더 폭발적이다. 그리고 조교들이 준비한 비장의 무기. 훈련병들의 이야기를 담은 총격이 이어졌다. 몸을 사리지 않는 조교들 연기에 웃음도 나고 찡한 마음도 드는 훈련병들. 이렇게 재밌고 웃긴 모습을 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교관님이나 그 조교들한테 조교님들한테 한마디 한다면? 5주 훈련 동안 속도 많이 썩이고 고생도 많이 시켰는데 예, 자대갈 때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자대 가서 이제 상호 정중한 배려를 열심히 실천해야겠다는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나게 웃고 떠드는 시간이 모두 지났다. 통일을 준비하고 진입하는 우리 앞에 통일의 문은 필요코 열린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우리의 목표가 통일이라면 여기에 반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축제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은 채 밤이 깊어갔다. 훈련병들이 명품 2등병으로 탄생하는 오늘. 신고합니다. 훈련병 유정민의 224명은 2008년 4월 4일부로 신병반 제5기 교육수료를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단결! 이제 늠름한 군인의 모습에 더 가까운 이들. 친애하는 신병교육 5기 수료생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강도 높은 신병교육 훈련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건더 이병 유정민 최단을 다하는 2등병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게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경 최단을 다. 평경 군인들 사랑합니다. 5주 동안의 모든 훈련을 훌륭히 마친 이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다. 5주 동안 힘들었지만 저 자신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대 가서도 최대한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군 생활 이제 시작이라는 시작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2년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미운정 고운정 쌓여서 갈 때 되면 시원할 것 같았는데 또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매번 동생 같은 애들이었는데
그래도 또 자대로 가서 이제 다시 이등병이니까 다시 긴장하고 생활할 거 생각하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가서 잘들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대에 가기 위해 분주히 짐을 꾸리는 이등병이 된 이들. 훈련소에 처음 입소할 때처럼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은 마찬가지다. 그때와 달라진 점은 바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 정말 조용히 하고 땀나. 자대에 갈 생각하니까 좀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버스에 올라타기 위해 줄을 선 이등병들. 이들을 명품 이등병으로 거듭나게 도와준 조교, 교관님들을 뒤로하고 발길이 시원하게 떨어지질 않는다. 잘했어! 너무 힘든 훈련도 있었고 또 너무 기뻤던 일들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훈련소 생활이 계속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 훈육 조교님과 교관님 모두 다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훈련병들을 떠나보낼 때 씁쓸하고도 뿌듯한 마음. 매번 겪는 이별이지만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아쉬움이란 감정은 조교를 자꾸만 뒤돌아보게 한다. 훈련소 입소 후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했던 열쇠 신병교육대대 08-5기 훈련병들. 5주에 걸친 혹독한 훈련 과정 속에서 진짜 사나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난 이들의 새로운 시작. 그 첫걸음에 따뜻한 격려를 보낸다.